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7회 4번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는 3번에 있죠. 법인의 등록 기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먼저 1번 지문 보면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개업하려면 사전교육, 즉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보조원의 경우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 4번이 답이네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증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입니다. 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개업공개사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고려 대상입니다. 고려해야 됩니다.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의 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된다. 또 유치권 자체도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관련되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등록하면 이중소속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두번 등록하면 이중등록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B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등록하면 역시 이중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D것에 개업공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을의 사원이 될수 없다. 이중소속 될수 없다고요. 리을 이중소속 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모두 다 옳은 내용이네요. 모두 다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